꾀부리는 당나귀. 꽤 많은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당나귀의 주인은 이 당나귀의 등에 소금을 잔뜩 싣고서 팔러 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가는 길에 작은 냇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당나귀는 냇물을 건너다가 돌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운을 차려 일어나 보니 소금이 많이 녹아 짐이 퍽 가벼워졌어요. 당나귀는 오, 물에 넘어지고 나니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소금을 다 판 주인은 그 돈으로 이번에는 솜을 사서 당나귀의 등에 실었습니다. 처음에 그 소금보다는 훨씬 가벼웠지만 당나귀는 더욱더 편하게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또다시 냇물을 건너게 되자 일부러 물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아이, 이놈의 당나귀가! 빨리 일어나! 주인의 호령을 듣고 당나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가벼워졌으리라고 생각했던 짐이 더욱더 무거워진 것입니다. 물을 먹은 솜은 당나귀의 등에서 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주인은 짐이 무거워 비틀비틀하는 당나귀에게 마구 채찍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당나귀야! 아, 솜은 물에 닿으면 더 무거워지는 법인데, 제끼 지가 넘어가고 말았구나. 그제서야 당나귀는 편하려고만 한 자신이 무척 부끄러웠답니다.